박주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산 오거돈 시장 사건 나고 나서 부산시장 내면 안 된다. 180석 얻었다고 오바하는 겁니다. 180석 얻었다고 박주민 자체가 지금 오바한 거예요. 응? 오거돈 시장이 있어갖고 내년에 재보선에는 민주당이 재보선에 내면 안 된다. 이게 왜 욕을 먹어야 되냐? 민주당이 재보선에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누가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되죠. 부산 시민을 진짜 위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더 좋은 후보를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낼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갖고 진짜 좋은 후보를 내야죠. 좋은 후보를 내야지 부산 시민을 위하는 길이지, 저런 미래통합당이라는 진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정당에게 부산을 맡기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게? 어? 그게 부산을 위하는 길이에요? 난 그게 이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어? 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유능하고 잘한다고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180도 얻었으니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건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거돈 시장이 잘못했으면 더 철저하게 검증해갖고 좋고 부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내밀어야죠. 오거돈이 잘못했다고 해갖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럼 부산 시민은 무슨 죄가 있어갖고 선택도 못하고 무조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게 부산시장을 내줍니까? 그걸 왜 박주민이 결정을 해요? 제 말이 잘못됐어요? 왜 부산 시민이 선택하게끔 해줘야지? 왜 부산 시민들은 선택도 못하고 무조건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에게 부산시장을 넘겨주는, 어? 그런 일들을, 그건 오버한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먼저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부산시장 오거돈이 잘못해서 내년 재보선에는 부산시장을 내밀지 않는다. 그럼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국회의원 중에 당선 탈락되는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 왜 거기는 후보 내냐? 그럼 뭐라 그럴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민주당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해갖고 100만 원 이상의 선거법 위반이 걸리는 지역에는 민주당은 모든 후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저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뻔뻔하게 늘 박근혜 탄핵됐는데도 홍준표가 대선에 나왔잖아요? 어? 박근혜는 탄핵당하고도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홍준표가 나오는데 왜 저렇게 잔악무도한 새끼들을 신사적으로 대해주냐고요? 신사적으로 대해주라고 180석 준거 아니에요? 저 새끼들은 괴멸될 때까지 버릇을 고쳐놓으라고 180석을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산시장을 왜안 내밉니까? 그거는 부산 시민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왜 민주당의 박주민이 나서서 부산시장을 내라 마라 그딴 소리를 합니까? 부산 시민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오거돈에게 실망했으면 오거돈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선택을 줘야지 왜 시민들의 선택권도 주지 않으면서 민주당 후보만 기다리고 있는 만약에 2호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2호철이 부산시장이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적극적으로 2호철 당선시켜야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응? 늘 양보하고 늘 이런 정신으로 무슨 자유한국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싸웁니까? 뻔뻔해져야 돼요. 뻔뻔해져. 오거돈이 잘못했지 민주당이 잘못했습니까? 저것들은 무슨 일을 해도 개인 일탈이라고 꼬리 자르는 애들이에요. 부산 시민을 위해서는 더 좋은 후보를 내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지. 오거돈이 잘못했다고 부산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짓이에요. 이런 말은 다시는 박주민 의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아니죠. 더 좋은 후보를 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왜 부산 시민들이 미래통합당 부산시장 밑에서 그 치욕 같은
지옥 같은 부산 시민들을 만들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무조건 좋은 후보로 부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더 검증 철저히 해서 더 좋은 후보를 낼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부산시장 재보궐 내면 안 되는 이런 헛소리랍니까? 오버하지 마, 박주민.